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요즘 배드합 관련 영상만 찍다 보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안 찍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찍죠, 분명히 찍죠. 다만 이제 배드합이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고 마지막 앨범이 나오고 뮤직비디오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긴 한데, 그 와중에 EMSG의 수장인 스카이하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히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을 저는 한 10초 들었나 20초밖에 못 들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뮤직비디오 보는 게 저의 퍼스트 타임 리액션이 될 것 같은데,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고 전 순간적으로 이 곡의 자유로움을 생각을 하다가 딱 느끼게 됐어요. 이게 어릴 적에 내가 알던 뭐 일본 힙합 혹은 일본 랩 음악이었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느끼던 일본 힙합 혹은 랩 음악은 미국의 본토의 것을 가지고 오는 아티스트들도 있었지만 일본 고유의 스타일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느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이런 자유로운 음악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아티스트가 바로 엠플로우였습니다. 저는 엠플로우를 정말 좋아했고, 아마 한국 힙합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은 엠플로우의 음악을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음악이 막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시기는 아니어서 대중들이 아는 정도가 그때 막 엑스제팬이었을걸요? 근데 저는 엑스제팬은 사실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때 이제 일본 힙합을 들으면서 알게 된 아티스트들의 거의 뭐 선봉장격이 바로 이제 엠플로우, 그리고 뭐 이제 드래곤애쉬, 지브라, 붓다 브랜드 뭐 이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아, 이 곡을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엠플로우 음악이 생각이 나서 엠플로우 음악도 제가 운동하면서 막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뭐 프리즘, 컴어게인 뭐 이런 곡들 있잖아요. 오르빗 3 뭐 이런 것들. 이번에 스카이하이의 히피는 굉장히 그런 자유로움이 있고 펑크의 느낌도 있고, 10초 정도 들으니까 약간 지겨웠던 일상 탈출이란 이런 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뭔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신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스카이하이 음악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이고 밝고 약간 이런 느낌들. 네, 어찌됐든 예, 또 간만에 스카이하이 BMSG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히피를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한국 래퍼로 치면 지코 같은 래퍼들이 대중적인 곡 만들 때 이런 바이브의 곡을 쓰거든요. 아, 래핑 되게 시원시원하다. 아, 그냥 뭐 고속도로 위를 그냥 막 12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오, 좋아. 아, 곡 하나는 잘 뽑았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바이브는 아닌데, 그냥 딱 이런 거 들으면 아, 그냥 막 막힌 속이 뚫리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런 뭐 회사 같은 세트장에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한국식 표현으로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성인 남자 여자의 그 삶이,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스카이하이의 히피는 뭔가 답답하고 지겨웠던 일상을 탈출하는 그런 탈출구 같은 음악인 것 같아. 그냥 바이브가. 히피 하피 히피라고 하면서 막 훅을 쏴대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야. 어, 캐치해요. 좋아요. 야,
물론 팝적인 팝래퍼의 성향이 있지만 일단은 플로우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습니다. 하드하네 하드. 이거 지금 생각난 건데 저는 이런 신나는 곡 들으면 짐에서 어떻게 운동하면서 즐길까를 생각을 하는데 미친 듯이 달리기 할 때 들으면 이거 완전 부스트 온 될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약간 이런 곡의 패턴이 그래 약간 뮤직비디오 보면 막 서류 집어 던지고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약간 우리 모두 그냥 파티를 즐기자 이런 느낌이야. 예. 아, 곡 진짜 좋다. 저 이거 약간 들으니까 뭐 스카이 아이도 있지만 약간 크리피너츠도 약간 이런 바이브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음악이 유사성을 막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크리피너츠도 그렇고 스카이 아이도 그렇고 진짜 내가 알던 뭔가 일본 힙합, 일본 랩 음악이 어릴 적에 알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했던 게 막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서 좀 기분이 남달라. 아 사장실까지 왔어. 야 그냥 파티야 파티. 올스쿨 바이브도 생각해보면 스카이하이 음악에는 항상 있었어. 사실 이것도 흑인 음악으로 치면 펑크 같은 느낌이 크거든요. 아 오 베이베 하면서 시원하게 지르는 거 너무 좋다. 예. 아 이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제 기준에서는 이 곡 상당히 좋아요.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이제 힙합 안에서로 굳이 이제 한정을 하자면 뭐 붐뱁, 트랩, 드릴 뭐 이런 음악들 좋아하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힙합 안에서의 장르들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들었던 어떤 일본 힙합, 일본 랩 음악의 어떤 그때부터 저의 어떤 귀가 조금은 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세계관의 음악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곡을 들으면 그냥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장르를 이렇게 딱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좋아. 어떤 뭐 힙합, 랩의 어떤 고유의 스타일이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들었을 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재미를 느꼈어요. 내 어렸을 때 듣던 음악, 일본 랩 음악들의 어떤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좋았고 제목이 히피라는 게 히피라는 사람들을 단어를 떠올려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자유롭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가사를 보면 일상생활을 살면서 다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는 없지만 음악이 주는 힘이 뭡니까? 이런 곡을 들었을 때만이라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진짜 내가 파티에 온 것처럼 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니까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스카이하이의 음악들을 제가 막 엄청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곡 들어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신나게 해주는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힙합을 BMSG라는 레이블이 제가 생각한 대로 어렵게 만드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되게 좀 대중친화적으로 다가가려는 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얼마 전에 사이킥 피버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오 오리지널러티도 있네 잘한다 이 생각도 들었지만 BMSG 쪽으로 가면 좀 더 대중들이 즐기기 쉽게 트랙을 만들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존중을 하고 저는 이 곡도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